돈이 안 나오잖아. 뭐 평당 2,500원이라 합하대. 그래서 이거 아 2,000편이 2,500원이야. 2,000원. 2,000원이면 2,000편이도 400만원밖에 안 되잖아. 2,000원. 그거 가지고 어떻게 생활이 되냐고. 안 되지. 사람만 하면 우리 임대해봤자 잡숴 보세요. 예, 괜찮아요. 나는 많이 뭐 하루에 한 10개씩 먹어요. 집에서. 그 한두 개하고 양이 안 차. 근데 굴 많이 먹은 사람이 건강하더라. 나 우리 밑강 따라온 언니 있잖아. 한라봉 시든 어쨌든 간에 파치는 다르잖아. 어. 근데 그 언니가 단지 한 번은 안 알아. 70이 넘는다. 큰 사이즈 먹는 사람이 딱 있어. 모든 게 영향이 있는 것. 이 사람들은 다 강남에 살고, 이건 12개짜리네. 12개짜리고요. 그럼 그런 것도 다 썼잖아요. 여기 많이 나가지고. 이것도 막 물 묻었잖아. 이거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말려보자. 아유,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썼냐? 이거는 상처 난 있는 것들은 내가 먹을 테니까 많이만 주. 여기 한 콘이나 있어. 어? 한 콘이나 사. 이거 다 내가 다 먹어야 돼? 어. 왜? 괜찮은데. 아이고 안 돼. 괜찮은데 뭘? 이런 건 버리면 되지 뭐. 응? 이것도 버려버릴까? 아니 일단 남아 내가 먹을게.
일단 15kg는 빼겠습니다. 이제 자, 15kg는 마감합니다. 전해요. 15kg를 마감하겠습니다. 한라봉의 계절이 왔습니다. 한라봉의 계절이 왔습니다. 한라봉의 계절이 왔습니다. 아, 다 크니까 좋네, 모양. 모양이 끝내줍니다. 한 손으로 하려고 하니까 되게 힘드네, 이거. 한 손은 영상을 찍으면서 하려고 하니 되게 힘들어. 응? 다른 사람들은 다 옆에서 영상을 찍어주는데 말이야. 응?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잡고, 한 손은 포장을 하려니 힘이 드네요. 힘이 들어요. 한라봉의 계절이 왔습니다. 내가 다 좋아하니까 놔두세요. 내가 다 먹어주겠습니다. 보관을 잘해야지. 그거를 수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야, 이거는 대형이다, 대형. 다섯, 열, 13개짜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거를 명품을 붙여야지. 명품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한라봉이 맛있어. 나는 천양보다는 한라봉이 맛있더라고. 한라봉이 맛있습니다. 한 손은 스마트폰으로 하려니까 힘드네요. 정성을 다하여 데코레이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으니, 자, 이쁘게 붙였고요. 자, 그 다음에는 덤박질을 붙여서,
자, 멋지게 나왔습니다. 멋지게 나왔죠. 그다음에 데코레이션 잘 해가지고 보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뚜껑을 닫고. 아이고, 오늘도 야간이네요. 오늘도 택배한다고 야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이고, 내일 요 정도만 힘들어. 아.